추석을 2주 앞두고 성묘나 벌초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매년 이맘때 뱀에게 물리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뱀물림 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박정환 의학전문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뱀 한 마리가 그물에 엉켜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서천 서면의 한 주택 앞마당에서 발견된 겁니다. 뱀이 겨울잠에 대비해 늦여름과 가을에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가을철 벌초와 성묘를 위해 산을 찾았다가 뱀을 만나 물리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뱀 물림 사고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총 3,053명인데 그중 8월과 9월에만 절반에 가까운 1,441명이 발생했습니다. 뱀에 물리면 상처 부위에 통증과 함께 부종이 발생하고 구토와 어지럼증, 근육 떨림 등 뱀의 독성 여부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혈액 응고 기능 장애도 생겨 잇몸부터 뇌까지 모든 신체 부위에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뱀에게 물렸을 때 잘못된 응급 처치를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상처 부위의 독을 입으로 빨아들이는 것은 효과도 없고 물린 부위 윗부분을 꽉 묶게 되면 묶은 부위 아래로 피부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구강 안에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입으로 빨아내다가 본인 입에 있는 세균들이 뱀에 물린 환자한테 오히려 더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갑자기 독이 퍼질 수 있어 빠른 응급실 방문이 중요한데 그 전에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19에 신고한 후라면 반지 등 악세사리를 제거하고 구토를 대비해 몸을 옆으로 누워 구급대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독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일반들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실 내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혈액검사상에서 독사에 가깝다라고 판정이 나오면 항뱀 독소를 맞고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을철 산에 오를 때 긴 팔과 긴 바지, 운동화를 착용하면 뱀 물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풀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에는 긴 막대기로 풀을 헤집으며 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박정환입니다.